기계 여념이 없는 모습, 살랑살랑 부는 부채바람 따라서 춤이라도 추듯 장작불도 일렁이고 이때 어느 정도 굳은 콩물이 쩍하고 갈라집니다. 아, 참 신기하네. 기세 좋게 타오르던 장작은 잠시 꺼주고. 정성스레 끓인 콩물을 자루에 옮겨 담는데요. 콩물이 끓는 내내 부채질 외에는 그저 지그시 가마솥을 지켜보기만 하던 달인. 가마솥에 콩물이 눌러붙은 자국이 있을지 슬쩍 궁금해집니다. 안 달라붙었어요? 안 달라붙어요. 보세요? 하나도? 확신에 찬 달인의 말처럼 가마솥 어디에도 달라붙은 흔적은 없습니다. 이야, 저도 안 달라붙었네. 안 달라붙는다. 이제 본격적인 두부 만들기에 들어가는 달인. 옛날 방식 그대로 고운 전을 이용해서 콩물을 짜줍니다. 이렇게 하면 두부가 몇 모 정도 나오는 거예요? 12모밖에 안 나와요. 12모밖에 안 나와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새벽 5시부터 준비해서 이제 제 모습을 드러낸 귀한 두유.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이런 데서 그렇게 가고 이게 목이 좋아. 모서리는 이거 갖고. 맛있다. 이제 두부를 응고시키기 위한 작업 준비하는데요. 이거 뭐예요, 할머니? 이거? 이게 간수단데요. 간수요? 네. 간수 안 하면 준비 끝이라는 달인. 소금 간수. 그런데 이 간수가 일반 소금물이 아니란 말씀. 물에 소금을 녹여 쓰는 일반 간수와 달리 이렇게 소금에서 자연으로 나오는 물을 한 방울씩 모아서 간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 정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놈을 넣으면 이렇게 두부같이 연기에 더 넝클넝클하게. 그렇게 한 방울씩 모은 진한 간수를 넣어주고 잘 저어주기만 하면 입자들이 만들어지며 응고가 시작됩니다. 이 물이 황금빛이 되면 두부가 잘 되는 거예요. 적당히 응고가 된 순두부를 사각틀에 넣어서 남은 물을 빼내고 모양을 만들면 이제 두부가 완성되는데요.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는 달인. 빨리빨리 많은 두부를 만들어내기보다 이렇게 맷돌 하나 올려놓고 자연스레 물이 빠지고 모양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김 폴폴 나는 뽀얀 두부. 야, 한 입 빼물고 싶네 그리야. 판을 대고 반듯하게 잘라주면은 달인의 정성이 담긴 두부 완성. 조금은 투박해 보이지만 어디서도 맛본 적이 없는 명품 두부입니다. 모양은 이렇지만 이게 진짜 두부요. 예. 예. 그래서 시중에서 파는 일반 두부와 한번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무슨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일반 두부입니다. 일반 두부 위에 구슬을 떨어뜨리는 우리의 제작진. 과연 두부는? 역시나 구슬의 충격을 버티지 못한 채 으깨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두부. 이번엔 백인자 달인의 두부의 구슬을 떨어뜨려 보는데요. 놀랍게도 두부의 탄력 때문에 구슬이 튕겨져 나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봐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봐보세요. 네. 할머니가 만든 두부는 구슬이 튕겨 나갔는데 시중 두부는 파였어요. 그게 왜 근데요? 탄력 두부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나선 이가 있었습니다. 할머님이 만든 두부가 네. 어떤지 네. 교수님께서 좀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백인자 달인표, 두부는 어떤 이유 때문에 탄력이 있는 건가요? 두부는 이렇게 무르니까 우리 이런 쇠공 같은 거 떨어뜨리면 그냥 푹 박힐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 두부는 그 젤 네트워크가 네. 아주 촘촘하게 잘 돼 있고 그 안에 물이 딱 갇혀 있어서 네. 수분 함량도 높고 찰랑찰랑하니까 네. 이 자체가 탄력성이 굉장히 좋네요. 색깔도 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 얘기를 듣던 백인자 달인,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이는데요. 질감이 아주 부드럽고 자고 가요. 밥 여기서 잡고 여기서 자 어디로 가. 또 자고 가야지. 그냥 홀딱 가면 서운하잖아. 네. 정만 되면. 네, 자고 가요. 자고 가. 심심해. 아니, 달인 잠꼬대까지 하시네요. 오랜 세월 동안 인적 드문 오지에서 삶을 이어온 백인자 달인.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외로워져서 사람의 따뜻한 정이 가장 그립다고 합니다. 두부이 가지고 아들, 딸 다 갈치고 시집장에 보내고 있어요. 두부 하나 있어서? 예.
영감도 보고 싶고 아들도 보고 싶고 딸도 보고 싶고 손자도 보고 싶어요. 자제분들 서울에